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은 기자회견을 갖고 간송특별전 미디어아트의 표절 시비와 예산 퍼주기 지적과 관련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밀실 관치행정과 담당자들의 비전 분석이 빚은 결과라며 대구문화예술의 품격을 추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송 측이 표절 논란 작품이 어떻게 선정되어 전시될 수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며 대구시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간송 대구미술관 건립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간송 대구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지만 어떤 소장품이 올지 또 얼마나 될지는 대구시도 모르고 있습니다. 미술학계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품을 기증하더라도 국공립 미술관 운영은 자치단체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간송에서 그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을 기증을 한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대구시에 둔다면은 대구시가 시의회의 의지를 거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대구시의회도 간송특별전의 표절 시비와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계획입니다. 매년 대구시가 수십억에 달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대구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거의 없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간송대구미술관 건립사업.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이혁동입니다.